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초록색입니다. 상대를 이롭게 했으므로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별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할 때 여러분들은 늘 이 원인과 결과가 함께 가는 이 인과의 법칙, 여러분들이 늘 명심해서 사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상대를 이롭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싶다면서 내가 먼저 잘 돼야지 남을 도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대를 먼저 이롭게 해야지 사실은 상대가 도와줘서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하고 하나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대를 먼저 이롭게 하라 하는 이야기가 딱 맞는 이야기죠. 주위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돼요. 상대가 10명이면 10명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우리 대전 시민이면 대전 시민 도움을 받을 것이고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도움을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와서 세상이라고 해보세요. 세상이 먼저 잘 되라면 세상이 나를 도울 거 아니냐. 세상은 하늘도 나를 돕고 땅도 나를 돕고 기어다니는 벌레도 나를 돕고 심지어 뭐 파리 모기도 나를 돕는다고 해. 세상이 먼저 잘 되라 하면. 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하는 일이 빨리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를 알고 4일, 14일, 24일 날은 이걸 되새기면서 아, 오늘 내가 상대를 먼저 이렇게 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십선행 운동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명품국사 즉각성취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제가 때로는 집에서 명상의 시간을 갖고자 이게 마련해가지고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떠한 생각에 잡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서 명상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명상을 잘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명상은 전 세계인들이 지금 뭐 아마 밥 먹는 것과 똑같이 필수 과정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세라고 그러죠. 여기 명상은 뭐가 명상일까?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상은 이쁜 말로 자꾸 바꿔드릴게요. 쉬운 말로 해요. 명상이라면 좀 막연할 수 있어요. 마음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라. 마음 다스리니. 이렇게 해놓고 하면 좀 더 이렇게 딱 윤곽이 딱 잡힙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는 마음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두 가지 종류로 해보면 참 좋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그래서 사용을 안 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고, 명상을 할 때. 이렇게 쉽게 해보세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혹은 덕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 분별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보시라고. 그럼 이렇게, 해보려고 내가 아유 나는 모르겠다. 잠깐은 생각이 안 일어나서 실제로 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알아차려야 되네. 자, 제일 먼저 알아차려라. 그때는 알아차리려면, 자, 여러분들이 알아차려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된다. 요 명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잡생각들이 올라오면 그때 잡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라. 그러면 그 순간 잡생각이 싹 내려가요. 또 올라오면 또 올라왔네 하고 알아차리세요. 딱 내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마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곳 밖에 가지 못한다.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음이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리는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올라오던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왜? 마음은 한 번에 한 곳 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때는 내가 이렇게 잡념이 많았나, 쓸데없는 생각이 많았나, 이건 전혀 몰라요. 근데 좀 앉아서 이제 한번 공부 좀 해보겠다 하면 막, 뭐, 하여튼 캐캐 묵은 게 다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제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탕물이 딱 가라앉으면 그 밑에 예, 조개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고 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가라앉히다 보니까 그동안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기는 뭐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게 또 있었구나 하고 늘 알아차리세요. 그럼 다시 가라앉고 알아차리면 가라앉고 이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상당히 훈련이 돼서 잘 됩니다. 알아차려. 자,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용할 때 해보시라고. 사용할 때는 두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두운 쪽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라. 어두운 쪽. 어두운 쪽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불평, 불만, 미움하다, 뭐 섭섭하다, 서운하다, 뭐. 예.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어두운 쪽이에요. 이걸 한번 해보면 즉시 자기도 어두워진다. 이걸 꼭 알아두라고. 어두워진다. 알아두시라고. 사용을 해보고 내가 어두운 걸 사용하니 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뭐 주위도 어두워지게 만드는구나. 주위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 내가 밝은 쪽으로 해보라고. 밝은 쪽. 밝은 쪽으로 해보면 내가 밝아져요. 밝아지는 끝나는 게 아니고 주위도 밝아지게 하는구나. 이걸 알아서 사용을 잘 해야 되겠구나까지 딱 가버리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늘 밝은 쪽으로. 밝은 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옷 입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건 다 밝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밝은 쪽으로 하게 되죠. 그럼 다 밝게 되네. 자, 사용을 잘 하는 걸 하시라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생활 속에서 명상이 됩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이 아니라 밝은 쪽을 사용하면 생활 속에서 명상이, 즉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일상 자체가 늘 명상 속에서 살게. 그래서 그걸 일행삼매, 일상삼매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단계로 가십니다. 네,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스님, 삼매에 든다고 합니다. 삼매는 무엇인지요? 궁금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자, 명상 공부하다 보면 삼매, 사마디 이렇게 표현하는 삼매라고 썼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몰입.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집중하다 되면 그 집중해서 좀 더 들어가면 몰입하게 되죠. 야, 삼매는 보통 우리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 이런 것도 있어요. 독서 삼매경. 삼매는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매는 나와 대상이
세상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하는 이 독서 삼매 같은 게 있고, 나와 대상이 둘 다 사라진 삼매도 있다. 네? 지금 우리가 독서 삼매는 독서를 하는 거기에 빠져 있다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대상이 있는 삼매예요. 이런 삼매를 불교에서 말하지는 않는다. 아, 나도 대상도 다 사라진 상태. 이때는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내려놓으면 나도 대상도 없어집니다. 제가 하는 대로는 뭐 덕부입니다 하고 딱 내려놓으면 나도 대상도 없어지는 단계. 이런 삼매라 그래요, 삼매. 이 삼매가 이제 깊어지면 그 삼매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그때가 반야지혜라 그래요. 이 반야지혜에서, 그 반야지혜에서 이제 보는 세상은 지금 내가 봤던 세상하고 전혀 다른. 삼매에서, 즉 반야지혜에서 세상을 보면 지금까지 나고 죽는 이 생사가 사실은 생사가 아니고 이거는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입니다. 삼매에서 보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관점이 전혀 다르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너 둘로 보이던 세상이 나와 너가 딱 사라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는 관점을 생멸하는 가운데 불생불멸하는 도리를 알겠느냐 이 소리를 하는 거야. 불생불멸할 도리를 알겠느냐. 이게 대상이 사라진, 보는 나도 대상도 사라진 상태를 너는 볼 줄 아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우리 수심결에는 보조국사께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놨습니다. 저는 뭐 그냥 덕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덕부입니다 하고 너를 딱 내려놓으면 나도 대상도 딱 사라진 상태. 그때 반야지혜의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 쉬운 말로 할게요. 여기가 그대로 극락이고 자기 자신이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불이구나 이런 게 그냥 저절로 그냥 확인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재행은 무상이요 시생멸법이니, 이거는 뭐 재행 무상 변하는데 생멸, 생겼다 멸하는 변하는 법인데, 생멸이 멸이하면 생하고 멸하는 게 딱 휘어진 상태에 있으면 정멸위락이라. 그게 이제 삼매예요, 삼매. 나도 대상도 다 휘어진 상태. 그럼 정멸위락이라. 그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 다른 느낌이 딱 확연히 있다. 이런 게 그 삼매. 저게 조금 도움이 됐어요? 네, 박수. 자, 다음 질문. 네. 그제 그 프란시스코 그 교황님이 내안하셔가지고, 그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그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시봉 미사를 이제 TV를 통해서 보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속에서 우리 스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빨리 저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TV를 보고 꾸벅 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외치는데도 그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이나 유대 간의 종교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아서 전쟁을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고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종교 간의 전쟁을 없애는 방법. 오늘 아까 종교 화합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종교 간의 전쟁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깨우침이 1번입니다. 깨우침.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어떤 집이든지 가정에서
출발할 때 가정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자기 자신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언제 죽는가를 가르치십시오. 언제 죽는가. 밤새 죽을 수 있다는 걸 꼭 가르치세요. 밤새 죽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몇십 년 뒤를 생각해서 자꾸 욕심을 부리고 뭐 내가 한 게 더 차지하려고 뭐 이런 생각이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제 죽는가. 밤사이 우리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밤사이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 교육이 없으면 절대로 눈을 뜨기가 어렵고 눈을 떴다 하더라도 막상 실천에서는 정말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눈 뜨도 실천이 제대로. 두 번째,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치십시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한 행위를 고스란히 가져가서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과보를 받게 돼 있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걸 가르쳐서 이게 화를 입게 된다. 잘못했을 때. 잘했을 때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화와 복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내한테 온다는 걸 알아야지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자꾸 판단해서 안 해야 될 걸 안 하고 해야 될 걸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먼저 딱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이제 세 번째 가르치는 이 세 번째 살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가르치면 나는 공기가 들어와야 숨을 쉬고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옷을 입어야 살아갈 수가 있고 자 이게 이 전부 다 이웃의 도움 이웃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세 번째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돌봐야 되는구나까지 깨달음이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집집마다 학교마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터 먼저 눈을 떠서 나 아닌 이웃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나 아닌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는 일을 가까이 있는 데부터 차근차근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집단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이 집단 속에 있으면 우리 편, 상대편. 이 상대편이 없어져야 우리가 이만큼 차지하고 우리가 권력을 잡고 이 우리나라가 돼.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이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 이 상대방 다 죽이뿐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OX 게임이에요.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안 가르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상대가 힘들면 나도 힘들게 돼 있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면 상대가 지금 예를 들면 가난하다. 그럼 나는 부자가 돼서 좋다? 진짜일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상대가 가난하면 내가 물건을 못 팔아먹습니다. 내가 좋을까요? 계속 부자로 있을까요? 없다고요. 이 상대가 잘 살아야지 내가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또 물건 파는 것도 내가 돈도 받을 수가 있어요. 상대가 잘 살아야지 내가 뭐 리모델링도 하나 해주고 아파트도 하나 짓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 내만 잘 살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나와 상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뜨게 하지 않고서는 존경하네 전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은 오직 깨우침, 깨달음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눈을 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프로젝트로 사실은 해야 됩니다. 국가가 모든 복지에서 우선으로 여기 투자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우치는 곳에 복지를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깨우치는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뭐 복지라는 핑계로 빼먹은 데다가 돈을 대주고 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보라고요. 요만큼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이만큼. 요만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도와주는 직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이 돈을 써버려요. 지금 복지하는 거 보라. 유엔도, 그래서 유엔도 지금 개혁해야 된다고 해요. 유엔 직원들이 세상을 도우라고 준 돈으로 유엔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데 더 많이 들어가 버려요. 너무 웃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우리도 한번 보라고. 시설 어린이 돕는다는데 어린이 돕기 위해서 여기 시설 원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관리비 이런 게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요. 이걸 뭐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차라리 이 돈 갖고 이리 지원하면 아마 대박 터질 거예요. 넉넉해서 빨리빨리 좋아질 거예요. 이런 판국에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한 차원 높은 복지, 개개인이 눈을 뜨게 하는 복지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도와주는 전통 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해야 돈 준다는 고용 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학습 복지가 있고, 이제는 학습 복지 위에 깨우침이라는 복지, 그걸 한 단계 높여서 지혜 복지라 그래요. 이제는 지혜의 복지 시대, 깨달음을 통한 복지가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의 종교 간의 전쟁이나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 하루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행복 기술 중에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 이유와 자양분을 주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자양분은 어떤 것인지. 아, 네네. 박수 한번 치세요. 자양분이란 말에 그름 준다 소리네. 그름. 자, 분명한 목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제가 한도 막 들려드릴게요. 예, 제가 공부한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하면 됩니다. 저는 공부를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했으니까. 예, 제가 하느님이 알아서 해야 됩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출발로. 그 다음에 알아서 한 사람 중에서 제일 훌륭하게 잘했던 분,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서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질문을 한 대목입니다. 그게 보면 사람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데 왜 무한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만 부처님 저한테 일러주기를 목표만큼 능력이 나온다고 일러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러줬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 속에서 자문자답이 나온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재미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만큼만 능력이 나온다. 그럼 왜 목표만큼만 능력이 나오는가? 왜? 예, 목표만큼만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저는 이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목표만큼만 노력한,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능력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했지만 또 세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리했는지 제가 보니까, 자, 미국 사회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미국 사회가 이게 최상위 레벨이 있고 중상위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하위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최하위 레벨이 있고 이렇게 네 단계의 레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조사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레벨은 3%가 있더라. 중상위는 10%가 있더라. 중하위는 60%나 있다. 자, 최하위는 27%가 있더라.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나. 그럼 어떻게 해서 구분을 지었냐면 최상위층 레벨은 그분이 텔레비전에서 한마디 하면 이렇게 청중들이 그게 영향을 미쳐서 따라해. 그게 영향을 미친 이분. 이분 한마디를 하면 영향을 미쳐. 쉬운 말로 뭐 밥에 뭐 여무면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우르르 앉아 먹어. 이 사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런 분이 3%나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인류 대학교를 나왔을 것이야. 부모도 잘 만났을 거야. 회사도 좋은 데 다녔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조사를 한다.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너무 웃기는 결론은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더라. 장기적인 목표. 이렇게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쭉 하는데 25년 이상쯤 가니까 이분은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가 있더라. 이분 한마디면 사람들이 아, 진짜 그렇겠다 하고 말을 듣더라는 거야. 근데 공통점은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분명한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도 밝혀진 사람. 그 다음에 중상위층 레벨은 10%인데 중상위층은 최상위층은 영향을 미치는 분이고 중상위층은 뭐냐? 의식주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여행도 다니면서 골프도 치면서 취미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중에서 상.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사자가 달리듯 10년 동안 열심히 놀 때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무슨 사자가 뭐 쫙 달리듯 사자가.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10년 단기적인 목표를 줬대. 단기적인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 가서 어떻게 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렇게 딱 10년을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하신 분들이 중에서도 상위급 레벨이더란 거야. 그 다음에 중하위층 레벨은 60%인데 이분들은 언제까지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없더래요. 근데 막연하게 바라는 건 있어. 막연하게. 바라는 건데, 바라는 거. 이걸 보통 막연하게 바라는 건 보통 꿈이라 그래요. 꿈은 있더라는 거야. 나도 부자가 돼야지.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도 뭐 집 큰 거 사서 이사 가야지. 이런 막연하게 바라는 건 있는데, 아니, 그걸 언제까지 돈을 벌었어? 얼마나 벌었어? 그 다음 몇 년 뒤에 집을 샀어? 이사를? 이런 게 없더래요. 목표가 없다, 목표가. 꿈은 있는데. 꿈하고 목표 차이점은 기간이 딱 정해지면 단어가 꿈에서 목표로 이동이 돼요. 기간이 정해진. 그러니까 기간은 없지. 돈 많이 벌어야지 했는데 올해 얼마 벌 건데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분이 60%. 이분들은 공통점이 만약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뒤에 돌아보면 여전히 빚도 있고 거의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 다음에 27%는 뭐냐면 꿈도 없다. 꿈도 그냥 되는 대로 오늘도 되는 대로 살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냥 또 돈 없으면 땡깡 부려가지고 술 한잔 먹고 엎어가지고 뭐 돈 내놔라 하고 막 이렇게 꿈도 없이. 그래서 왜 이런 걸 미국이 조사를 하냐면 이렇게 꿈도 없이 팽 국가에서 뭐 최저 생계비 대주고 받자 고마워하지도 않고 왜 조금밖에 안 줬냐 작년에는 좀 많이 주더만 왜 올해 작게 나오냐 맨 불만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대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뭐 먼저 꿈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 60% 사람은 꿈은 있으니까 뭐 기간을 정해서 목표가 생기도록 도와줘야 돼. 이런 자료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자양분을 줘야 되냐 말이야. 이게 맞춤식 서비스야. 꿈이 없는 분에는 먼저 자양분이면 꿈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자양분이고 꿈은 있는데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면 기간을 정하도록 도와주는 자양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상위층 레벨이 뭐 살 만큼 사니까 여기는 특별한 자양분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중상위층 레벨이야말로 진짜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네가 그만큼 살 수 있는 게 네 혼자 노력해서 됐겠냐? 다 주위에서 도와주시니까 그 일부를 떼어서 네보다 못 사는 사람들 좀 많이 도운 데 써야지. 이제 이런 자양분이 뭐 깨달음의 자양분이 필요한 분이 중상위층 레벨이에요. 최상위층 레벨은 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줄 아느냐. 그래서 항상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발표하고 하거라 하는 이런 자양분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자양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줘야 된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에서 자양분이 단계별로 조금씩 다르게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만큼 능력이 나오니까 목표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저를 쳐다보고 좀 따라하겠다고 이렇게 뭐 책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72년 프로젝트입니다. 30년 이상 해야 일단 됩니다. 그래서 제가 83년 3월 8일부터 2054년 4월 5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가 되면 아까 말했죠. 최상위층 레벨에 들어가서 뭐 영향력을 믿죠. 지금 제가 아직 뭐 많이 부족하고 뭐 잘 모르는데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도 뭐 시드니에서 전화하고 가서 들었는데 자기 가게에서 오는 분한테마다 그 호주 사람한테 계속 성담 스님 유튜브 보시오. 이거를 맨날 가게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 행복해도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게 뭐예요? 저도 이제 30년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한 30년 하니까 이제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 최상위층 레벨에 갈 수 있다. 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명품 국사 레벨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명품 국사. 명품 국사 될 사람들은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무조건 세워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명품 국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표만큼 능력이 나는데 목표를 가졌더라도 거기에 맞게 또 맞춤식 자양분, 걸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다 써놨네요. 도움이 됐어요? 네. 저는 스님께 보통 사람들이 왜 운칠기삼이란 말들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 운칠이고 기가 삼이 돼야 하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운칠기삼. 여러분들이 운칠기삼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자, 길을 여러분들이 본인의 노력이라고 보시라고. 본인의 노력은 3이라면 주위의 도움은 7이다. 이게 주위의 도움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표현이에요. 운칠기사. 실제로 제가 봐도 저는 이 37 정도가 아니에요. 이 28 청춘 정도 되는 저는 정확하게 제가 공부한 거는 본인의 노력은 5% 미만, 주위의 도움은 95% 이상. 저는 이 정도로 비중을 높이 봅니다. 운칠 실산보다 더 세죠, 뭐. 이 정도로. 5% 미만이다 해서 중요 안 하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이 채널을 돌리기 때문에 사실은 비록 프로테지는 적은 것 같아도 방향을 정해버린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100%일 수도 있다고. 방향을 정한다. 방향. 실제로 잘 보자고. 내가 집에서 411번을 튼다고. 그럼 BTN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411번 틀었으니까 트는 거는 내가 틀었잖아. 그럼 내 노력이 내가 5% 미만이라는 게 맞을까? 411번 틀었다. 그러면 BTN이 나오도록 하려면 그 BTN 방송, 거대한 BTN 제작을 해서 이렇게 송신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참 다 맞아야 될까요? 이 어마어마한
95%의 도움이 있어서 사실은 방송이 나온다. 단순하게 내가 터니까 나왔다만 보면, 그죠? 나한테 뭐 100%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것도 역시 이 거대한 도움이 뒤에서 다 있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 그래서 운칠기삼을 요즘 말로 딱 바꾸면 본인의 노력과 주의 도움. 주의 도움이 참 중요하다. 이 주의 도움, 여기 중에 응원을 해주잖아요. 응원해주는, 이것도 주의 도움이죠. 막 사기를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예, 또 용기를 주고, 이런 거 다 주의 도움들에 해당되는. 이런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자, 운칠기삼에서 제가 운을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운을 내 쪽으로 이렇게 딱 오도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은 운이 자기 쪽으로 오도록 하는 게 뭐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자, 이 세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세상의 비밀은 이게 날숨이고 이건 들숨이에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운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것도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날숨이 뭐냐면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순서가 내보는 것을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들어온다 소리야. 들어온다. 이거 똑같습니다. 운이 내 쪽으로 올라오면 내가 먼저 이렇게 상대에게 줘야 돼요. 상대에게 주어야 된다. 요걸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내가 먼저 이렇게 가져오겠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먼저 이렇게 주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운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지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시합을 하러 가도 시합을. 시험도 똑같아. 예를 들면 시험만 해보자. 뭐. 지금 요즘 자녀들 시험을 많이 치니까. 취역시험이든 뭐 시험. 시험 칠 때가 운이 내 쪽으로 오도록 하려면 오늘 시험 치는 모든 분들이 100% 실력 발휘 하게 해주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를 딱 해보라고. 그럼 운이 내 쪽으로 오게 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시험 잘 치게 해달라 그러고 내가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러면 뭐예요? 먼저 보낸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자기 욕심이야. 이러면 그날 시험 아마 실력 100% 발휘가 안 될 거예요. 뭐 하나 또 착오가 일어나서 뭐 한 칸 잘못 써가지고 줄줄이 다 틀렸다 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하라고. 누가 하더라 하지 말고. 그럼 자, 봐라. 콩을 수확할 때 한 번만 딱 보라고. 내가 땅에다가 먼저 콩을 준다고요. 내가 땅에다 콩을 먼저 심어야 된다고요. 그런 뒤에 콩을 수확해 오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는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걸 하라고, 아는 거. 책에 있더라, 뭐, 누가 그런 말을 하든 큰 스님이 그런 이야기 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땅에다 먼저 줘야지 수확을 하더라. 이걸 알아라. 숨을 안 쉬어라. 내쉬어야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언제나 자기가 경험한 걸로 해야지 힘이 있고 지속적인 실천이 됩니다. 저는 제 공부는 전부 다 이런 거라.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경험한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운을 끌어오는 건 간단해요. 상대 먼저. 이것보다 더 세게 끌어당기는 건 세상 먼저 잘 되라. 상대 먼저 잘 되라면 상대방 숫자가 10명한테 잘 되라면 10만 내한테 기운이 오니까 적잖아. 근데 세상이 먼저 잘 되라 보면 세상이 내한테 기운을 주니까 엄청난 기운이 오잖아. 아주 운을 땡기는 방법이야. 우리는 이걸 몰라요. 꼭 자기가 먼저 챙기려니까. 먼저 챙기려면 안 들어오잖아. 여러분 숨을 한번 들어마시죠. 더 이상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 내줘야지 들어오지.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내줘야지 들어오지. 이걸 몰라가지고 운을 못 땡긴 사람 말이에요. 운을 못 땡긴. 그 다음에 이제 기운.
요거는 음양이 함께 가는 짝이에요. 이 세상은 이게 짝으로 되어 있다. 짝짝꿍, 짝짝꿍, 짝으로 되어 있다. 기가 살아나면 운도 살아난다. 이렇게 법칙이에요. 이걸 알아두시라고. 자, 운이 살아나면 명도 길어진다.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법칙을 알아라고. 기를 살리면 운이 좋아진다. 기하고는 짝이 뭐냐? 마음이다, 마음. 마음을 감사한 쪽으로 쓰면 기가 살아나고 운이 좋아. 즉, 마음을 밝은 쪽으로 쓰면 기도 살아나고 운도 좋아지고 명도. 마음을 어두운 쪽으로, 불평불만하고 어두운 쪽으로 쓰면 기도 내려앉고 운도 내려앉고 명도 짧아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법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 마음은 또 누구 따라가느냐? 마음. 마음은 믿음을 따라가요. 여러분 제가 일러줘도 믿는 만큼만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기가 볼 때 뻥이야 이러면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믿는 만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기가 움직이고 기가 움직이는 만큼 운이 움직이고 운이 움직이는 만큼 명도 달라지. 법칙이에요. 이런 법칙을 하나만 딱 알아나면 세상 천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오직 내가 마음을 밝게 써서, 밝게 쓰는 건 간단해요. 그냥 공기 덩불에 숨쉼, 그냥 밥 먹을 때도 덕부입니다 하면 밝게 쓰는 거예요. 그자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밝게 쓰는 거예요. 이 밝게 쓰고 있으면 귀가 살아나고 운이 좋아지고 명도기 다 돼요. 밝게 쓰고 있으면 기도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고 명도 자기가 하는 건 다 되는데 부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알고 쓰는데 왜 빌고 앉아 있겠냐고요. 아무. 그래서 운을 끌어당기는 것은 간단한. 지금 취직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도 내가 한 대목 간단하게 해줄게요. 취직하는 간단해요. 하루 일용직이 있어요. 하루 일당 하는, 일당이 일하는 데 있어요. 일당이 일하는 데 일당 가라고, 일당 일하는 데. 딱 가서, 그러면 뭐 노가다도 괜찮아. 그냥 일하는 데 가라고. 가면 이제 뭐 수수료 좀 떼고 일자리를 줄 거예요. 어디 따라가라고. 그럼 따라가서 할 때, 그 가서 열심히 하면 거기에 일 시키는 소장이나 그 사장 눈에 딱 띄인다고요. 저는 개를 안 피우고 열심히 하는.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뭐 하다고 왔어? 네 우리 일 따라다닐래? 이러면 일 따라다녀. 그럼 수수료 안 떼고 일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일 따라다니면서 잘하면 그 다음에 또 물어봐. 네 뭐 잘해? 제가 뭐 전기하다고 왔는데 그럼 야 앞으로 전기는 네가 맡아서 해라. 그러다 보면 전기 잘하는 사람 눈에 띄가지고 또 전기 잘하는 사장이 야 우리 회사 오라. 이렇게 취직이 논수돕으로 된다고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력서 넣고 그 10년이 해발되는 거예요. 일단 몸으로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쓸만한 놈이구나 하면 서로 데려가려는. 왜? 지금 쓸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로 데려간다고요. 근데 뭐 일 시켜놔면 뭐 의형부형 해가지고 뭐 시간만 보고 떼고 이러면 뭐 나가도 헛방이지. 안 쓰지. 그래서 너무 쉬운 거다. 운을 내 쪽으로 땡기는 게. 내가 밝은 생각, 밝은 말 하면서 밝은 행동을 하라. 뭐 상대방 먼저 이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나를 도와줘요. 즉 운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가 준비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딱 하면 된다. 그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뭐 되고 싶은 데까지 딱 하면 되거든요. 3단계야. 네? 출발을 가볍게. 그럼 진행하면서 세심하게 준비해. 마무리는 뭐 확실하게.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기본을 알면 실체에 옮기기 쉬워요. 그래서 알아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